안녕하세요, 여러분. 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메인 주제는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자, 우리가 바로 전에 본 거는요, 개항 이후에 정부가 개화정책을 막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뭐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양반계층은 위정척사 운동으로 좀 저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하층민이나 구식군대들은 이모군란으로 나름 저항을 했죠. 하지만 뭐 사실 이 개화의 흐름은 당시 대세였기 때문에 거스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어쨌든 당시 정부의 중심에는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번 주제에서 이 개화파가 분화, 나뉜다는 게 보이죠. 자, 왜 나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보시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간섭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청이었기 때문에 청의 간섭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2강에서 이미 얘기했을 건데, 교과서 앞에 보시면 청나라와 일본이 개화의 스타일이 달라요. 청나라는 미리 보시면요, 여기 청은 양문동했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메이지유신했죠. 근데 양문동은 뭐였어? 그때 중채소용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것을 지키면서 외국의 문물만 받아들이자, 뭐 이런 주장했죠. 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동도석이라고 합니다. 동도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를 뭐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외국의 어떤 뭐랄까 제뭐 기술 이런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근데 일본은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때 일본은 문명 개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뭐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도, 사상부터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개화 스타일이 다른데, 그 중에서 약간 뭐 중채소용, 동도석이 입장인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심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조선 정부 내에서 개화의 흐름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급진적인, 그러니까 우리 뭐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거, 제도적인 걸다 뒤엎는 어떤 빠른 방향의 근대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우리 걸 지키면서 천천히 가자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첫 번째는 온건개화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급진개화파죠. 자, 온건개화파, 온건하다, 그러니까 좀 온화하다, 좀 천천히, 좀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나라처럼 우리의 것은 지키면서, 그러면서 외국의 기술만 좀 받아들이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김옥균, 박영유, 홍용식 등으로 구성된 급진개파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급진개파는 나름대로 그래도 근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뭐 방문국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신문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여기 한성순보 창간하죠. 여러 가지 근대화 조치를 막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얘기했지만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민씨는 청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당시 정권은 친청 정책을 한단 말이야. 청나라에 붙는 정책을 하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급진개화파 입장에서, 문명개화의 입장에서 개화가 추진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럴 때 특히 좀그 민씨 정권, 뭐 온건개화파랑 이 급진개화파 쪽에서 좀 첨예하게 싸웠던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당시 정부가 너무 돈이 없었거든.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갖고 또 싸워요. 근데 이때 민씨 정권 쪽에 있었던 이 뮐렌도르프, 청나라 쪽의 재정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당오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해라. 5배. 상평통보보다 5배 높은 걸 발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당백전 배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손쉬워요. 고액 화폐를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물가가 막 폭등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김옥균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야, 당오전 같은 그런 나쁜 동전 발행하지 말고, 자, 내가 일본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차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좀 빌려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김옥균의 이 시도가 실패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치적인 어떤 주장력이 약화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급진좌파 입장이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도저히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계속 되게 보수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거야. 자, 그래서 김옥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어떤 구도를 아예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라는 판단까지 나아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우리 한성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국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김옥균의 입장에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좌파 입장에선 되게 찬스가 한번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요 청푸전쟁입니다. 청푸전쟁. 청나라랑 프랑스가 전쟁을 해요. 베트남 둘러싸고. 그래서 프랑스랑 싸워야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군대를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좀 빼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기회구나 라고 판단한 김옥균은 일본 측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좀 약속받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믿고 1884년 갑신년이죠. 자, 이때 급진계파가 우정총국,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 같은 거예요. 자, 우체국 같은 거를 이때 처음 만들고 개국 축하연, 처음으로 이제 오픈 파티를 한 거야. 자, 여기 오픈 파티니까 당연히 여러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모이겠죠. 자, 여기서 모인 여러 고위 관료들을 다 제거하면서 새로운 개화당 정부를 구성한 거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부를 이제 구성하고 이제 고종을 또 포섭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죠. 장악하고 나서 개혁 정강이라는 걸 발표해요. 개혁안을 발표한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갑신정변 개혁 정강인데, 보통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14개 조 정강이라고 불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을 보시면, 급진좌파 애들이 왜 이런 반란을 일으켰는지 좀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좌파는 일단 청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한테 조공하는 허례허식 여러분 배웠죠. 의미 없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우린 자주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문벌을 폐지하자. 자, 문벌은 쉽게 얘기하면 신분 같은 거야. 자, 신분제 같은 거를 폐지하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제도, 사상적인 측면이잖아. 그러니까 온건계파 입장에서는 이런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급진계파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으니까 정변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주법은 여러분 그 토지 세금 제도 관련입니다. 당시 세금 제도도 백성들한테 굉장히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개혁해 보려고 한 거고요. 순사는 경찰을 얘기하는 거죠. 해상공국 보부상 조직인데 이걸 혁파, 없애라는 거죠. 왜 없애느냐? 보부상은 여러분 전국 각지에 보따리를 들면서 막 이렇게 상업활동하는 그런 상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왜 없애야 되느냐? 보부상은 왕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전국 각지의 소식을 왕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좀 케어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특권도 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상공국을 협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을 일원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조에서 관할해라. 그 밖에 재무관청을 폐지해라. 이런 주장하죠. 당시 조선은 굉장히 독특했던 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는, 중앙관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 관청이 각각의 세금을 따로 걷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을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도 따로 세금을 걷는 방법을 활용해서, 왕의 어떤 재원을 또 쌓아놓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왕이 그런 재원을 쌓아서 당시 고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갖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면도 있지만 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좀 제약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정을 여러 관청이 나눠서 담당하는 거는 옳지 않았죠. 그래서 재정을 하나의 관청으로 모아서 관리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3번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의정소라는 데서 회의하고 국왕에게 아뢰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 관련 일은
관리들이 하겠다. 국왕은 약간 한발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모든 게 여기 보시면 대신과 참찬이 논의한다.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 갑신정변의 개혁정강은요. 여기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 자, 본문에도 나오는데, 자, 평등, 뭐 이런 거, 재정 일원화, 이런 걸 도모했죠. 근데 여기에는 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들이 원했던 거는요. 입헌군주라고 할수 있어요. 입헌 군주제를 좀 지향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전제군주제. 그전에 뭐 전근대적인 어떤 왕정에서 벗어나서 왕권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왕을 정치에서 약간 배제시키고 대신에 약간 민주적인 체제로 좀갈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보려고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청나라가 신속하게 또 이거를 진압하려고 군대를 또 보내죠. 네, 이럴 때 일본군은 또한발 뺐어요. 보시면. 자, 왜 그랬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청나라랑 전면전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군대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 청의 진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근데 이게 참 쌤이 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판단이야. 왜냐면 이런 급진계파를 이끌었던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다 양반 자제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뭐야 기득권층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선 사회를 좀더 근대화된 사회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너무 뭐랄까요? 급했는지. 좀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청이 진압했으니까 도망가죠. 일본을 망명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좀, 뭐랄까요? 좀 한심한 게, 어쨌든, 일본이 좀 뒤에서 너희 정변 일으켜봐.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어난 건데, 일본 또 되려 우리나라한테 또 배상금을 내라고 하죠. 참 웃긴 상황이에요. 근데 힘이 없던 조선 정부는 또, 왜냐면 조선정부 입장에서 또 김옥균 같은 애들은 당시 입장에서는 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반역자들이 일본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근데 그 반역자들은 조선에 소속되어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하고 청도 조약을 맺어요. 그게 텐진조약인데 일본하고 청은 왜 맺느냐. 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수도 한성에 머물던 이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한판 붙을 뻔했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붙었으면 두 나라의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청나라가 당시까지는 아직 강하지만 사실 뭐 부담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뭘 약속하냐면, 야, 너희, 우리 이렇게 같이 군대를 주둔시켰다가는 결국 진짜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단 양국 군대를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대신에 나중에 군대 보낼 때는 상대국한테 미리 통보를 하자.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 발생하고 그거 구실로 청나라가 이제 군대 파견하면서 일본도 이 텐진조약을 근거로 군대 파견하면서 그때 가서 전면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붙을 수 있었는데 그 전면전이 10년 연기된 거예요. 나중으로 미뤄진 거죠. 자, 근데 아무튼 갑신정변은 의미가 있는 운동이긴 했어요.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그런 운동이었죠. 임오군란과는 달라요. 임오군란은 그냥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분노가 폭발한 약간 그런 우발적인 어떤 반란이었다고 본다면 이 갑신정변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이 개혁정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놓은 거야. 그려놓고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뭐랄까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다 이거죠. 소수 엘리트주의였다는 거지. 자,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민중의 지지하지 않은 게또 일본에 너무 의존하는 면도 있잖아요. 당시 많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좀 많이 뒤에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약간 반발심이 더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쉽게 실패했던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죠.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자, 보시면요. 딴 것보다도, 자, 뭐, 양국의 군대가 철수했지만, 갑신정변을 진압한 건 여전히 청이에요, 청. 그러니까 청의 내정간섭은 계속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좀 기대 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 자, 우리가 러시아랑 좀 가까워져 볼까? 뭐 이런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니까,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랑 경쟁하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에요, 영국. 자, 이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영국은 그걸 막겠다고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 점령합니다. 그게 바로 검은도 사건이라는 거죠. 자, 한 2년 정도 점거하다가 나중에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웃긴 사건이죠. 우리나라한테 허가도 안 받고, 지네 멋대로 점거하고 나서 통보한 거야. 근데 명분은 러시아를 막겠다 이거지.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굉장히 강한 여러 국가들이, 막 이제 갈등하고, 막 경쟁하고, 막 이러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야. 뭐, 러시아, 청나라, 영국, 일본,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굉장히 막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아, 우리를 중립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뭐, 여기, 독일 부영사 부들러라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6.1준이라는 인물이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중립국이 만약에 됐으면 좋았겠죠. 당시 뭐, 특히 6.1준 같은 경우는, 청나라한테 좀 중재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중립국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 근데 뭐,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되는 걸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은 전통적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속방, 그러니까 약간 속해 있는 국가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그런 나라고 이미 청나라가 우위에 있는데 뭐하러 중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나라 약간 장악하려는 그런 큰 그림도 있는데 중립국에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두 나라만 봐도. 그러니까 이 중립국이라는 의견이 뭐 실현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근대화하려고 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통리기무하문이 너무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새로운 개화정책 중심기구인 내무부라는 거 설치를 하고요. 개화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일시 폐지됐던 방문국을 다시 설치하고 한성주보라는 신문을 간행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화폐 주주기관인 전환국, 그 다음에 조세국, 세금을 운반하는 그런 걸 담당한 뭐 전웅국 뭐 이런 거 설치하고 근대화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유경공원, 연무공원 같은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어요. 특히 이 유경공원은 근대적인 최초의 공교육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좋은데 당시 정부가 그지라고요, 그지. 왜냐하면 애초에 여러분 우리 뭐 흥선대원군 할 때 이미 했지만 뭐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세금도 잘 안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단 말이야. 세금 뭐 중간에 뭐 탕가놀이들이 뭐 횡령하고 이런 문제. 자, 그런 문제도 여전히 있고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뭐 재무포 조약, 네, 한성 조약 이럴 때마다 일본한테 배상금 지불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뭐 네, 방문국, 전환국, 유경공원 이런 거 여러분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농민의 조세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쌤이 설명할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4강은 요 정도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쌤한테 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